서울여대 학생부종합 기독교 지도자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독교 지도자 전형 서울여대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이 없고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 주의할 것, 수능 전에 면접이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유념하고 준비해 주면 되겠습니다. 기독교 학과 26명에 한해서 다른 전공은 모집하지 않고 오로지 기독교 학과만 모집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주고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들만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인재상도 확인해 주세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체 가치를 실현할 잠재력 있는 학생입니다. 근본적으로 지원 자격에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지원 자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떤 규정이 있느냐? 바로 서울여대에서 인정하는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어야지만 지원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고 거기에 추가로 서울여대에서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반드시 받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출석 및 세례 집회 교회의 범위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기독교단협의회, 한국교회연합, 그리고 국내 대학교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세례,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 한국기독교학교연맹에 소속된 학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교단만 서울여대에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점 유의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기독교학과 몇 명? 26명을 모집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6명에 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 세례를 받는 교회의 범위도 정해져 있다. 이렇게 알고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전형 방법과 선발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형 방법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일단은 서류 평가 기준으로 100%입니다. 그래서 서류 평가 기준으로 해서 세례수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울여대의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인 바로 민재전형은 서류평가 100%로서 4배수인 반면에 이 전형은 4배수가 아니라 3배수로 모집하고 있다. 이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배수를 모집한 상태에서 2단계에 와서 1단계 60%, 2단계 면접 40%를 적용하는 것은 바로 민재전형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1단계에서 3배수냐, 4배수냐. 바로 민재전형은 4배수지만은 기독교 인재전형은 3배수라는 점. 이 점만 유의하면 되겠습니다. 면접의 비중이나 서류평가의 비중은 동일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는 것도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서류평가의 내용과 면접평가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류평가의 학업 역량, 전공 역량 각각 30%, 인성 발전 가능성 20%. 그 기준입니다. 평가의 내용은 학생부랑 자소서입니다. 이 부분이 면접에서 왔었을 때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면접에서는 학업 역량은 없습니다. 학업 역량은 서류로만 평가, 즉 학생부 기준으로 학업 역량을 평가할 것입니다. 면접 평가에 있어서는 바로 여기 있는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해서 30% 그렇게 하고 추가로 의사소통 10%가 들어갑니다. 즉, 학업 역량 30% 없어지는 것이 바로 어디에서 발전 가능성에 10% 추가되고, 인성이 10% 추가되고, 의사소통이 새로운 항목으로 10% 추가된다. 이것이 면접평가 방식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블라인드 면접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면접 10분 내에 이루어진다.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의사소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전형 일정에 대해서 1차 합격자가 10월 23일날 발표되고 면접도 10월 26일날 발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과 24일, 25일 이틀 동안 직전 파이널 모의 면접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여러분이 잘 활용을 해가지고서 여러분이 원하는 서울여대 다름 아닌 학생부 종합 기독교 지도자 전형이라는 독특한 전형에 도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1단계에서 기독교학과 26명의 3배수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 3배수 인원은 전체 기준으로 78명입니다. 그래서 78명이 경쟁을 해서 여러분들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26명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결정적인 요소, 무려 40%가 면접이라고 보면 되고요. 실제 60% 서류 부분인데 인원에 성적은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면접 40%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